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들 악과 자의반 타의반으로 손을 잡을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악일 수도 있고 작은 악일 수 있는데 악과 여러분들 협력하거나 악과 타협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참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책에서 이야기한 도둑놈들이라는 게 이름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직접 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 또 일부는 뭐죠? 도둑놈들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하고 야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과 타협해야 할 때가 끝난 게임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젊은이의 선택을 한번 둘러보는데 2018년 무렵에 대한민국 사회를 크게 여러분들 시끄럽게 만든 것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장하경 선수가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 37살이거든요. K리그2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했다가 구속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뭐 다른 데 손을 대가 돈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넘지 않아야 될 거죠. 이제 2018년 승부 조작 사건인데 조작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악과 손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축구 조작이든 선거 조작이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이 한샘 선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 기사의 첫면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2018년 9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프로축구 아산 무궁화 수비수였던 이한샘은 다음 날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었다.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한샘에게 은퇴한 축구 선배 장하경으로부터 차 한잔 마시자는 연락이 왔다. 이한샘은 후배에게 덕담을 해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고 하지만 장하경은 느닷없이 전반 30분 안에 퇴장당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빳빳한 현금 뭉치를 꺼내 보였다. 참 이런 제안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상대방이 그걸 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궁했던 사람 모양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악과 타협해야 될 때, 이건 좀 큰 악이죠. 선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인데 보니까 그 자리에서 단칼에 거절한 이한샘은 즉시 박동혁 당시의 아산 감독에게 알렸고 박동혁 감독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한샘은 최근 본지에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돌아가도 무조건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장하경 씨는 스포츠 도박에 연루되어 있었고 재판에 넘겨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때 태극마크를 달았던 장하경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연구 제명을 당해 선수로 쌓은 모든 명예를 잃었다. 이 한샘은 자양 선배가 어떻게 사는 들은 이야기가 전혀 없다. 이때 뭐 이 한샘 씨가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뭐 본인도 이제 인생이 다 종치겠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면은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뭐 한두 번 정도 들었겠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예,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악과 손을 잡을 때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예배가 대제하고 자기 함께 다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20년 4월 2일 날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했다. 저 공병호의 파워 독서 라는 책에 이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딱 한 번만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한계 비용이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네, 필요한 것. 딱 한 번만 이러면 눈을 감아주자. 그러나 그 한계 비용이 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장하경 축구선수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뇌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접근해 가지고 그렇게 예, 뇌물이든 아니면 선심이든 간에 유혹을 제공하고 예,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죠. 대개 뇌물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이제 예, 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책을 쓰신 이 클레이턴 M. 크리스텐서 2020년에 돌아가셨네요. 암으로. 조선일보에도 인터뷰도 여러 번 했고 평화봉사당으로 한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좀 절친한 그런 애정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 책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마지막 작품일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이름 나간 사람들이 미국 유수의 CEO나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듯한 인생관을 갖고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고 이 크리스텐슨 교수하고 이런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동기가 휴스턴의 이름들 본사를 두었던 그 엔론의 CEO 나중에 감옥에 죽죠. 예. 졸업 이후에 30년 동창회에서 엔론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리 스킬링이 구속되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옥스퍼드대 로저 장학생 출신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던 거죠. 이 여러분들 크리스텐슨 교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예, 정말 중요한 기운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악과 손을 잡을 때 딱 이번에 한 번만 봐주고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야기죠. 예. 이번에 이런 돈봉투 사건에 관련됐던 윤 의원 삼선 의원이나 이승만 저런 의원 초선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에 당선시키는 딱 한 번만 이번에 돈봉투를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발각돼서 검찰 수사에 레이드망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정치 경력과 인생이 다 끝나는 겁니다. 총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인생 자체를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경제 경영 이론을 가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아주 잘친 적이죠. 아이들이 군대가 있을 때 꼭 필독서를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장의 제목은 이번 한 번만이란 유혹을 이겨내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경제학의 한계비용과 총비용을 사용해서 인생이든 사업이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선택 앞에서 딱 한 번만이란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한계비용에 속한다. 그러나 한계비용은 그 비용 지불에 그치지 않고 어쨌든 전체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딱 한 번만이란 핑계의 대가가 사업 전체가 될 수 있고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고 가정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예, 악의 시험이라는 것이 집요하고 끈질긴 거죠. 가끔 이제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런 뭐 일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예. 저는 뭐 큰 공직을 여러분들 가졌던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악과 타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뭐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장하경 선수의 그런 승부조작은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래전입니다. 2014년도에
경향신문에 썼던 피트 드러커 자수.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몇 번 들었을 겁니다. 공병호 TV. 그러나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의 자서전이나 평전을 무척 즐겨 읽는 편이다. 2014년 이야기입니다. 재미 때문일 수 있지만 살아보지 않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실용수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피터 드러커의 자서전이죠. 한 인물은 훗날 나치 친위대 2인장까지 올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문사에서 피터 드러커 교수하고 젊은 날 동료였던 헨슈입니다. 예. 뭐 아마 이 사람이 그런 그 나치 2인장과 3인장까지 올랐을 겁니다. 게슈타포에. 그 다음에 이거는 포춘이죠. 포천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자기 힘으로 독일을 좀 더 반듯하게 만들어야 됐다. 그렇게 해서 나치 치하에 독일에 독일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던 셰프라는 인물이죠. 돌아가서 안 되는 거죠. 두 사람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는데 여기서 드러커는 악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악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지만 인간은 평범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든 흥정해서는 안 된다. 악과 흥정해서 안 된다. 그 조건은 언제나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악을 이용해야 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악의 도구가 되고 만다. 옛날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지 않습니까? 악과 타협했던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들 도둑놈들이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직접 해먹은 놈도 있고 도둑질을 은폐 여러분들 뭐죠? 예 하는데 갔냐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단죄를 받는 날이 오면은 나라가 살겠지만 그들이 단죄를 받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죽겠죠. 나라가. 세상 사람 냉엄하지 않습니까? 그 악과 타협한 자들이 승리하게 되면 백성들이 죽을 겁니다. 나라가 죽겠죠.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백성들이 살겠죠.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 드라카 교수의 여러분들 많은 저서들 가운데 저는 가장 세월이 흐르더라도 가슴 깊게 남은 것은 평범한 인간은 절대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버드 경영대학의 크리스텐슨 교수하고 여러분들 두 사람이 모두 다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과 조우했을 때 악과 타협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이렇게 명쾌한 뭐죠? 기준이나 잣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예, 참 고생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예. 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